사수억좌우명이왈 보물을 필충신하며 범행을 필독경하며 음식을 필신절하며 자획을 필해정하며 용모를 필단장하며 의관을 필숙정하며 보리를 필안상하며 거처를 필청정하며 작사를 필무시하며 추론을 필구행하며 상덕을 필구지하며 연락을 필중응하며 견선여기에 출하며 견학여기에 평하라 범차십사자는 개아 미심성이라 서차 당 좌우하여 주석 시위에 경하노라. 장사숙 좌우명에 이르기를. 이 장사숙이라는 분도 참 훌륭한 학자지요. 정이천의 제자라고 합니다. 좌우명이라는 것은 이게 앉을 좌자예요, 그죠? 자리 좌자가 아니라 앉을 좌자입니다. 앉아 있는 우 오른쪽에 써붙여놓은 경계하는 말이지요, 좌우명이. 좌우명에 이르기를 범어를 필충신하며. 이 범자를 든 까닭을 보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필충신, 반드시 충은 진실된 거고 신자는 믿음성 있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되게 말을 하여 믿음성 있게 하며 범행을 필 독경하며 모든 행동을 반드시 독경 독자는 독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독실하게 하며, 경자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경입니다. 독자는 진지하게 하는 것이고, 경자는 함부로 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번역은 뭐, 물론 모든 행실은 반드시 독실하고 공경하게 하며, 이렇게 하지만, 그 의미는 독은 진지하게, 그리고 경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음식을 필신절하며 음식 사람이 안 마시고 안 먹는다면 뭐 죽겠지요. 그러니까 음식을 반드시 신절. 절자는 이게 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나무의 마디를 상징하니까 내가 요만큼 먹으면 배가 부르다면 요만큼 먹는 것이 절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삼가 절제를 하며 자획을 필해정하며, 이 자자는 글자 쓸 때입니다. 글씨 쓸 때에 대한 겁니다. 자획, 글자의 획을 그을 때는 반드시 해정. 해자도 발을 해자고 정자도 발을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는 반듯반듯하게 써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너나 할것 없이 종이가 흔하지만 예전엔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죠? 거기다 그냥 막 쓱쓱 그냥 막 이렇게 낙서하다시피 해가지고 버리면 참 꾸중을 많이 들었지요. 그것은 글씨가 삐뚤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글씨를 삐뚤려 쓰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해정을
주장하신 겁니다. 용모를, 용모는 이게 얼굴과 모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인상관리와 또는 전체의 용모, 전체의 몸을 말하죠. 용모를 필 단장하며. 이 단자는 우리 흔히 단정하다 그러죠. 단자는 바를 단자입니다. 바르게 가지며 장자는 이게 어말장자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저 사람 해퍼 그런 말 하죠? 해픈 사람 치고 속이 단단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단정하게 가지면 그 사람의 겉모습도 이렇게 단아하게 보이겠지요. 장자도 이게 이제 엄장하다, 엄숙하면서도 씩씩하다, 또는 엄숙하면서도 좀 무게가 있게 처신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의관을 필 숙정하며, 의관은 이게 복장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현란하게 입거나, 너무 진짜 요즘 말로 다 드러나게 입거나, 이렇게 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숙정, 엄숙하면서도 정은, 이게 딱, 잘 정리가 된, 그렇죠? 그런 복장을 하며, 보리를 필 안상하며, 이 보자는 걸음걸을 보자고, 리자는 이게 밟을 리자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집에서 교육을 받은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이 딱 드러납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따닥따닥따닥따닥 저 혼자 가는데도 많이 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 반대가 바로 안상입니다. 편안할 안자, 상자는 여기 자세할 상자지만은 사실은 안상이라는 것은 차분차분, 사뿐사뿐, 소리가 안 나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안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만약에 마음이 급해서 뛸 때는 절대로 편안하지 않고, 그죠? 걸음걸이가, 걸음 보폭이 일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 절대로 상이 아닌 거지요. 자세하게 가려면 보폭도 걸음걸이도 바르게, 소리가 안 나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뒤꿈치를 들고 다니는 훈련들을 많이 받았었지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처를 필 정정하며, 거처라는 것은 이게 평소에 집안에서 사실적의 애를 나타냅니다. 거처를 필 정정, 반드시 바르고, 정은 고요할 정자니까, 이게 왜 그냥 시끌벅글 그냥 항상 그런 집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조용하면서도 자기 할 거 다 하는 집이 있지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는 꼭 좀 명심을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쯤, 뭐, 누구나 다 가슴에 걸리는 일인데, 작사를 필모시하며, 이게 서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시작하는 시점을 잘 모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못 갈 것 같으면 하지를 말고, 시작을 할 때 아예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해서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일을 만들 적엔 반드시 시작하는 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될지, 그걸 잘 살펴서 시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것도 참 좋지요. 그러니까 이거 서예로 작품을 쓰시면 작사 필모시 출언 필고행 이렇게 딱 대꾸로 쓰면 참 좋겠어요. 그죠? 출언 필고행, 말을 내뱉을 때는 반드시 행은 실천이죠.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고서 말을 해라. 그냥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 그냥 꿀꺽 삼키는 것을 식언이라고 한댔죠? 먹을 식자, 말씀은 자, 그 거짓말이라고 해요. 상덕을 필 고지하며, 상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상자고 큰 덕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륜 같은 거겠죠. 변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절, 기본적인 덕, 그런 것들을 이게 확실히 이거다라고 하면 고지. 고자는 굳을 고자고 지자는 가질 지자입니다. 그것을 단단히 지켜라.
이럴 때는 이렇게 얌체처럼 이렇게 이때만 하지 변칙으로 처리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처시를 하라 그런 말이겠죠. 연락을 필중응하며 이것도 참 이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실패하고 많이 괴로워해요. 연락이라는 것은 연자는 그래라고 하는 거고 낙자는 그래 내가 하지 허락입니다. 이게 연자는 동조하는 말이고 낙자는 허락하는 겁니다. 이거를 판단을 잘해서 아 그게 그래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하지 이렇게 하지. 잘 못하고 실천이 뒤따를 수 없을 때 연락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무대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연락을 반드시 충응, 무겁게 응대를 하라. 대답은 신중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견선여 기출하며 남 좋은 점, 잘하는 점을 보거든 여 기출, 자기로부터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해라. 남 잘하는 거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잘했다. 내가 저렇게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거죠? 견학 여 기병하라.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악행, 악언, 나쁜 짓, 나쁜 말, 나쁜 행동, 이것을 보거든, 자기의 병처럼 여겨라. 그 말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괜히 소문내고 다니지 말고, 그거 수습할 준비를 하고, 차분히 대처를 하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십시오. 범차 14자는 그런가 하면은 좀처럼 설명을 하면은 여기출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일에서 상을 받을 때 아, 저거는 바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잘해서 상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에이, 제가 뭐 했건디 제상 준다냐? 이렇게 찔룩거리지 말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상을 받는구나. 그렇게 자기 일처럼 여겨라 그 말이죠. 범차 14자는 무릇 이 14가지는 개, 아, 미, 심성이라. 다 내가 깊이 살피지 못하는 점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서차 당 좌우하야 이것을 당 좌우, 내가 앉아있는 오른쪽에 써서 조석 시위 경하느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경계를 삼고자 한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집에다가 글을 하나 써놓으시려면 이렇게 좌우명을 하나쯤 써놓으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